안녕하세요. 1년 전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진단 전 실손으로 해지해서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고혈압과 또 당뇨 진단은 전에 실손을 좀 해지하셨다. 전민경 선생님, 지금 뭐 실손 가입이 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일반 실손보험보다는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유병자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유병자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신 건 아니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재진단의 소견이 없어야 하고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내에 회사에서 물어보는 거에 질환에 대한 진단이 없어야 하지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있고 당뇨는 없을 경우 고혈압만 있을 경우는 일반 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 수 있겠죠? 자, 전민경 선생님, 일반 실손과 또 유병약자 실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유병자 실손보험은 약제비를 제외한 입원비와 통원비가 보장이 되고 자기 부담금이 일반 실손 의료비보다는 조금 높은 10만 원이나 의료비의 30%보다 큰 금액이 자기 부담금으로 되어 있고 일반 실손에서는 보장이 되는 비급여 부분, MRI나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등은 유병자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보상입니다.